이번 수업 끝나고 바로 교무실로 와봐. 교무 잘못했나요? 아니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의자 가져와서 여기 앉아봐. 내일까지 꼭 진로 희망해. 쓸 거 생각해와. 세상에 직업은 많잖아. 난 되고 싶은 직업은커녕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의사, 변호사, 판검사, 내게는 매력 없네. 늘어만 가는 한숨, 찾기만 한 꿈. 그냥 엄마 따라갔어. 먹고 싶었거든 어묵. 15분쯤 걸었을까 시장 가는 길. 하늘에서 뭔가 큰 게 날아오는 느낌. 그건 분명 로켓이었어. 나는 크게 놀래서 뒤로 넘어졌다가 눈을 뜨니 고작 솔방울. 나를 감싸고 있던 엄마는 가장 크고 멋진 사람이었어. 문득 이제야 깨달은 거지. 바로 앞에 있었어. 결심했어. 앞으로 엄마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어. 고개를 들고 보니까 푸르게 변한 하늘빛과 환호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학교 가는 길. 내 성격과는 안 맞을 거라고 모두 말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내 꿈은 내가 하기 나름이니. 고등학생이 돼서도 당연히 문과로 진학. 취업하기 어렵다고 선생님 되물었지만 해볼게요 제가. 확신에 찬 대답. 그때는 이미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생각이 있었거든. 멋진 사람이 돼서 지킬 거야 내 가족의 곁을. 그리고 반드시 갚을게 엄마의 청춘. 내 눈 봐 엄마. 나를 위해 포기한 당신의 젊음. 내가 헛되지 않게 노력할게. 발디는 걸음마다 배웠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내가 받은 사랑은 엄마가 환급받을 조금. 다짐해 당신의 미소까지 지켜낼 것을. 내게 당신은 그 자체로 최고의 선물.